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오늘 찍는 영상이 2020년도에 찍게 될 마지막 메이크업 영상일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마무리하는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자 커피 대신에 티를 가지고 와봤고요. 쿠션은 오늘 자빈드 서울의 블룸 파운데이션 팩트 이거 써줄게요. 저번에는 조금 더 매트 버전의 윙크 파데 팩트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화장을 하는 횟수도 점점 줄고 특히나 마스크를 쓰니까 팩트 같은 것도 최대한 가볍게 올리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얘는 그 검정색에보다 훨씬 더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에 많이 묻어난다는 느낌이 적어요. 아, 내가 건성이라 그런가? 아무튼 커버력이 막 왕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적당히 한 중상 정도 되는 커버력에 마무리감도 굉장히 깔끔해서 수분감이 있는 팩트치고 아주 마음에 드는 아이라서 저 요거 친구들한테도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의 테마라 해야 되나? 주제라 해야 되나? 메이크업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뮤트하게 가볼 예정입니다. 아, 근데 입술이 너무 건조해. 안 되겠다. 이게 파우치에 있던 건데 이거 아리따움의 애플립 틴트라고 약간 이렇게 바르면 어쨌든 촉촉해서 덜 건조하겠죠? 약간 사과 향이 나고 있어요. 어제 좀 잠을 푹 자서 그런지 오늘 다크서클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컨실러는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이거 아트클래스 바이로 된 모던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너무 빨리 12월에 왔고 심지어 12월이라는 게 실감도 안 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2단계 격상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2.5단계로 격상한다고 곧 기사도 오래 났더라고. 항상 이맘때쯤이면 거리에 크리스마스 막 라이팅도 엄청 많고 뭔가 캐롤도 많이 이것보단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가? 아무튼 정말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 혼자 방구석 파티 맨날 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노즈 쉐이딩을 조금 진하게 넣어줄게요. 요즘에는 또 가운데는 약간 비우고 여기 밑에만 이렇게 치고 있어요. 저는 뭐 워낙에도 막 몇십 명씩 오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거나 막 성대하게 화려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년 친구들 이렇게 뭐 3, 4, 5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항상 뭐 술도 마시고 이랬던 기분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눈이 오늘 약간 또 충혈됐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무슨 분홍색 아이라이너 한 사람 같아 지금.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힌스의 시그니처 브로우 펜슬. 이 심이 꽤나 단단해서 이렇게 막 무르지도 않고 엄청 얇거든요. 특히 여기 앞머리 표현해줄 때 하늘하늘 그릴 수 있다는 게 얘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오늘은 눈썹을 살짝 굵게 그려줄게요. 비교하면 앞머리 굵기 차이가 조금 있죠. 오늘은 색감을 뭐 화려하게 쓴다기보단 뮤트하게 갈 거라서 오히려 선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평소에 그리는 눈썹 길이보다도 조금 더 길고 두껍게 반대편으로 한번 싹싹 쓸어서 결정리를 해주세요. 그다음 이거는 클리오의 킬브로우 피넛 브라운 컬러예요. 조금 밝은 색상이라서 지금 제 머리색보다는 조금 더 짙잖아요. 이 컬러로 아주 살짝만 한 톤 정도 다운시켜준다는 아니 밝혀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서 머리 색상이란 또 찰떡이죠? 오늘 눈썹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블러셔를 먼저 할 건데요. 이거는 힌스의 뉴뎁스 아이섀도우 이니셜이라는 이런 톤 다운된 주황 컬러? 이게 사실 아이섀도우예요. 약간의 그 쉬머한 텍스처의 아이섀도우인데 이거를 블러셔에 발랐을 때 진짜 분위기 있고 되게 이렇게 차분해 보이면서도 제가 오늘 하는 이런 뮤트한 메이크업이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쉬머한 텍스처다 보니까 약간의 펄땡이는 보일 수 있다는 거. 광대부터 넓게 안쪽 눈 밑까지 발라주세요. 제가 이런 컬러 진짜 잘 안 쓰거든요.
사실 이런 컬러는 조금만 영역 설정을 잘못해줘도 얼굴이 약간 전체적으로 노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코 밑에까지 이렇게 넓게 바르지 말고 약간 광대부터 이 위쪽으로 이렇게. 얘가 생각보다 노란기가 조금 있어요. 저는 코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줄게요. 그럼 얼굴에 전체적으로 약간 따뜻한 분위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 하프이프라는 브랜드의 무드 에버 팔레트. 이거는 베어라이크라는 데일리한 색상들이 왕창 들어간 좀 웜톤 계열의 팔레트인데요. 컬러가 무려 12개나 들어가 있고 두 가지 색상 빼고는 다 매트한 텍스처의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메이크업과도 아주 딱 맞습니다. 우선 베이스는 이 컬러로 넓게 발라줄게요. 넓게 눈두덩까지. 특히 뮤트한 컬러들로만 쫙갈 때는 사실 쉬머한 텍스처나 펄땡이 많은 거는 대충 발라도 그 경계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애들은 경계가 꽤나 보이니까 블렌딩을 잘 해주세요. 뭐 저 말고 모두 다 그러겠지만 올해 정말 초부터 너무 답답하고 막 우울할 때 많았잖아요. 아니 진짜 그냥 2020년 이렇게 싹둑 잘라서 이렇게 다시 2021년도부터 리셋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2021년도에는 훨씬 더 자유롭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베이스 톤을 하나 깔아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베이스는 요거.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쌍꺼풀 라인만 싹싹싹 채워줍니다. 근데 평소보다 조금만 더 두껍게. 근데 몸이 또 답답하고 막 에너지 분출도 못하고 이러니까 생각만 많아지고 근데 제 성격상 그렇게 막 좀 퍼질러 있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정말 저한테는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컬러. 이걸로 눈 끝에 한 번 더 음영을 줄게요. 근데 뭐 저 말고도 제 주변 돌아봐도 다 비슷하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이 되기를 정말 좀 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나마 요즘 저의 낙이라면 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거 그리고 펜트하우스를 최근에 시작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요즘 펜트하우스 보는데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근데 전 그때까지 펜트하우스를 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재밌다길래 틀어서 봤는데 여기 보시는 분들 분명 많겠죠? 웜하지만 웜한 느낌 중에서도 가장 뮤트하다고 생각되는 컬러들로만 조합을 해서 발라봤고요. 라인은 요거 토니모리의 블랙 아이라이너 사용할게요. 점막만 살짝 채우고 라인이 너무 두껍지 않게 너무 튀지 않게 그려줄게요. 아무튼 펜트하우스가 1, 2화가 제 취향이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좀 이야기 전개도 약간 억지스럽고 실제로 누가 이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어딘가 한국의 어딘가에 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제 기준 너무 그거는 비현실적이다 라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좀 내 스타일 아닌데 좀 투머치인데 하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내용이 진짜 막장이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평소에 특히 요즘 우리 일상에 자극적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가만히 앉아서 막 진짜 빠져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화 보고 4화 보고 지금 7화 봤나? 7화까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이유로 같이 시작했다가 그만 본 친구들한테도 조금만 참아라. 앞에 한 3화까지만 참으면 그 뒤에는 그래도 진짜 재밌다. 존재미다. 해서 그 친구들도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쓰던 와중에 아이라이너가 부러지면서 끝났어. 대충만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잘 쓰고 있는 디어달리아의 뷰러 바짝 찝어주고요. 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새로운 취미를 새로 갖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 같더라고요. 다행히 저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이것저것 막 방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크리스마스 용품으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느낌 내는 것들을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뱅쇼 만들기. 그리고 저는 와인을 또 좋아하니까 뱅쇼나 뭐 샹그리아 같은 거 만들어서 작년에도 먹었는데 그런 거를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막 친구랑도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나 베이킹 해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막 얘기가 나왔거든요. 밖에서의 빅재미보다 집에서의 소소한 재미로 이렇게 채워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바짝 찝어주고요. 요 메이블린의 폴시 마스카라. 역시 사람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나름 올해 계획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였거든요. 친구들이랑 한 4년 전부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시즌쯤에 꼭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약간 우정여행처럼. 근데 그 계획도 다 말짱 도루묵이 됐고 그리고 저 캠핑도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캠핑 같은 것도 아무리 야외라고 해도 뭔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캠핑도 못 가고 정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내년은 제발 이런 식으로 위아래 다 마스카라를 찡찡하게 올려주고요. 립은 요거. 이건 삐아의 신상인데요. 라스트 파우더 립스틱 신뢰감이라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너무 예뻐. 완전 내 스타일. 패키지가 막 엄청 화려한 느낌도 아니지만 적당히 포인트 되면서 또 이 매트의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는 매트 립스틱이겠다 단방에 알았고요. 그리고 이 애매한 색. 빨강도 아니고 분홍도 아니고 뭔가 이 애매한 색이라서 더더욱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도 싹 빠진 굉장히 뮤트한 이 핑크톤의 립스틱을 바를게요. 이거 처음 써보는데 내가 립스틱을 발라놔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는데요. 게다가 오늘은 입술 산에 좀 뭉개준다는 느낌으로 손끝으로 약간 대충 이렇게 블렌딩을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차분하고 매트하고 뮤트로운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고요. 저희는 아마 메이크업 영상으로는 내년 2021년도에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12월 동안 재밌는 영상들 더 많이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내는 무료한 시간이 제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더 재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